이미지 하나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파워포인트 예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못해요. 근데 예쁘게 해줬어요. 여기 요 돌봄 치유교실 카페는 만든 지가 201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4년째 됐고요. 저는 제가 만든 모든 파일들, 모든 정보들을 카페에 올려놨어요. 게시글이 만 개가 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제가 썼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편해. 언제 어디 가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올려놓을 때는 검색이 잘 되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더 잘 돼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또 회원이 3만 몇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책만 만들면 베스트셀러야. 홍보 따로 안 해도. 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님이 지금 교직 3년 차거든요. 근데 너도 꼭 카페 만들어라. 그래서 상담 교수님이 만든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선생님 요즘 1급이잖아. 전 1급 정교사 되고 얼마나 뻗었는데요. 제가 우리 직장 사람들한테 야, 내가 2급 정교사로 그래서 삼겹살을 7근을 사다 놓은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다 정교 1급 연습 끝나고 나서 소주를 한 이렇게 쐈어요. 그때 이제 1급이시니까 이렇게 그런 공유의 정신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ICT에서 선생님들 단톡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영상 속에 뭐 영어 단어 그림이 돌아가는 거 보셨나요? 그게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고3부터 중1까지 전부 그걸로 수업을 해요. 그 타이포셔널이라는 거. 근데 철자를 가지고 단어들을 표현하는 걸 타이포셔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용량이 지금 한 16,000개 정도 고3 단어까지 있어요. 수능 그래서 고3 수준까지 있는데 이거를 올려놓기가 어려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뭐 이게 뭐지 무슨 에러 메시 그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타이포셔너리가 800메가 정도 돼요. 800메가 짜리 하고 또 소리 파일 하고 제가 다 들으려고 그래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반장님한테 해서 만드십니까? 네. 다 오픈 채팅방 만드셔도 되고 지금 연락처를 다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 모아야죠. 그래서 아이 일정 연수 이 분들 선생님들은 서 동지야 평생의 동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뭘 배운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교직에 3년 이상 있었다 책 한 권이 나와요 사실. 근데 책 한 권 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3년을 했을 때는 이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정 연습 받을 때 제가 최고로 관심 있었던 게 뭐냐, 저는 점수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 네트워크 하자 평생. 그래서 우리 막 의자 해가지고 모든 정보 다 나누고 그 당시에는 CD로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CD, 지금은 CD는 정말 웃기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CD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 CD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굽기도 어려운데 개학날 2호선 타고 한 출근길에 비가 와서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내렸네. 아유 그냥 꼭지가 도는 거예요 이게. 그걸 찾으려고 시청 유실물센터를 두 번이나 갔었다니까요. 결국 못 찾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막 PC통신이랑 진짜 나 때는 말이 아니야. 그때부터 막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는 공유다. 다 올려놓고
그것들을 제가 이거 카톡 ICTSNG, 예, ICT 송이에요, 여기에. 저 친구 추가해서 저한테 피드백도 주시고, 그럼. 에이, 내가 참. 아, 진짜. 답답하게. 선생님들, 한 사람이 그 카톡 친구를 몇 명까지 만들 수 있게 해요? 맞추시면 20명? 네? 20명. 20명. 선생님 카톡 친구가 20명밖에 안 돼요. 카톡 친구. 카톡 친구. 네? 몇 명? 5,000명. 5,000명? 2,000명? 모르시죠. 제가 취업했던 게 15,000명에서 탁 걸렸어요. 저는 졸업생이고 뭐고 학부모고 뭐고 삭제 안 해요. 왜? 교직은 교직이야. 교직은 네트워크야. 필요해서 꿈 없는 애들이 질퍽대고 그럴 때 제 꿈을 찾아서 졸업생하고 연결시켜주고 생활지도 끝이야. 왜? 내 꿈을 당연히 이뤄줬어. 그 애가 어떤 애가 맨날 밤새고 만화만 그리고 학교에는 1교시 들은 날 1교시 왔다가 미클래스 있다가 교실에 가서 종례만 하고 갔어. 근데 왜 걔를 졸업시켰냐? 걔가 페이스북에 나오느라 자살가 이랬거든. 자살세가 다 죽고 싶단 얘기야. 걔 졸업시키느라 고생 많이 했지. 동문이에다가. 뭔 일이 있었죠? 아, 네. 근데 걔가 만화만 맨날 그리니까 내 제자 중에 만화, 애니메이션 돈 버는 애 있어, 실제로. 네, 유채미 해가지고, 유채미 애도 한국에서 선수들, 유채미 선수들, 걔네들 만화 그려, 캐리커처 그려주고, 그걸 돈 버는 애가 있어요. 그 걔를 딱 붙여줬지, 둘이. 그래서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외로우면 안 돼. 그거 다 재산이야. 학부모,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15,000명인데 누가 만 명이라고 했어? 어느 분이? 만 명? 여기? 누가 만 명? 알겠어. 왜 받으셨습니까? 박수 드세요. 뭐 하시고 이제 선생님들 1급 정교사니까 제가 영상이와 7,700개가 왜 되냐면 교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는 수업이 안 될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제가 슬럼프 탈출하는 방법으로 애들 관찰합니다. 별의별을 다 관찰해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날부터 송 선생님이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저는 수업 때 잠은 깨우지 않았어요. 왜? 내가 명색이 1급 정교사인데 졸려서 잔대는 왜 껴? 안 껴. 굳이 이제 깨우려면 무기가 없는 건 아니야. 남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절대 여학생들 그 모터치에 건드리면 그 순간 큰일 나. 그럴 때 잠자는 데 귀에 대고 막강합니다. 애들이 눈뜨기잖아, 여기서.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권상한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좋은 눈에 건드려서 씨발 소리 듣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서 사는지 몰라. 너무 푹 자서. 그래서 누구 건드리면 옆에 놈이 건드리는데 왜 씨발 이러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계셔. 서는 안 가면. 그러지 마셔라. 뽀로로 마이크 검색어. 이거 뭐 상품으로 못 들려. 아, 혹시 건립동 쪽으로 대기 거기 있는 분 계신가요? 건립동 쪽이. 선생님 차 갖고 오셨어요? 좀 태워주시면 좋겠네요. 건립 내가 아니 교통비가 15,000원 나와. 그렇습니까? 안 계죠? 아니 또 택시, 분명히 택시 부르고 한 20, 30분 뒤에 와. 그죠? 그쪽 동네.
때문에 저 데려다 주시고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요건 상품으로 못 드리는데 이게 그냥 15,000원짜리야. 네, 상품으로 이거 드립니다. 택시비야, 택시비. 네. 장편이다. 또 이런 것도 있어. 아, 이거 또 이게 음성 변조기. 이거를 근데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수입형이에요. 스몰리스트 보이스 체인저라고. 근데 영어 교사들 스몰리스트 보이스 체인저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존닷컴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거 수입하지 마세요. 왜? 선생님들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 다 있습니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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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가는 거 전조기로 아 이제 기회 선생님도 피로가 좀 회복됐나 봐. 뭐예요? 아 젊은 거 뭐지? 뭘로 해야 돼? 아 됐다. 지금은 제가 기초항력의 기초항력 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새로 생겼어요. 국가가 기초항력 보장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평가원이 이걸 맡고 있어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 SNS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페북 라이브 수업 여기서 사실은 제가 하반 애들의 활기를 봤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저거 틀어놔줬어요. 그리고 매일 수업을 계속 올리는. 근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다? 학생들 관찰. 아예 학생들 관찰에서 얻는. 어느 날 보니까 요것들이 무기력한 척 하는데 노래방 가서 쌩얼을 내리네. 그게 이름하여 페이스북 라이브래.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정도 관찰을 싹 했어요. 이것도 하나 자기 휴대폰으로 지 얼굴을 생얼을 들이밀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 잘 걸렸다. 그 다음 준비 딱 해주고 그 다음에부터 3월부터 막 수업을 막 다 찍어버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 난리가 났네. 조회수가 제일 인기 없는 애는 200. 제일 인기 있는 여학생 커플은 여학생들은 1200까지 나와 하룻밤 사이. 그래서 거기서 영상을 영상선 키트 쳤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 이걸 내려받아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제가 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애들 수행 평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 팔포사전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선생님들 노트북 다 갖고 오셨어요? 예. 안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나요? 자, 갖고 오셨으면 노트북으로 보세요. 여기 카페 네이버닷컴 팔포셔널이 이제 선생님들 영어 교사 재밌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 노트북에서 타이포셔널이로 가보세요. 카페네이버닷컴 타이포셔널이 네, 휴대폰으로 가셔도 되고요. 근데 바로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게 거기 가셔서 선생님께서 내일 수업해야 되는 어떤 다음 주에 수업해야 되는 좀 고난도의 교과서에 있는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 드립니다. 없어. 어? 이 단어 없네? 하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토플 수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고입 대입 수능 수준 그래서 단으로 수업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있는 거를 찾으시면 내가 스티커를 드립니다. 네, 없다. 불편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러면 또 이제 아이템별로 분자가 어딨다. 네, 컴퓨터 이제 내가 뭘 네, 아예 모르죠. 네. 어, 그 다음에 분명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네. 오, 네, 회복 사용성을 찾았네요. 좋아요. 네, 지금 접근을 시작. 네. 네. 네, 또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의외로 컨섬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네요. 네, 또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 스티커가 굉장히 자세해 보이지만 반응이 달라지죠? 그 애들 기말에 수업하시고 기말고사 숙제 안내할 때 이런 상품을 주시는 거야. 그 아직 한 개만 띄어서 좀 그래. 네. 이 애들도 소프트 모아가지고. 네.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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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업을 하셔야 되는 단어를 있는 그림을 내려봐 주세요. 있는 그림을 타이퍼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내려봐 주세요. 자, 그러면 내려받으시는 순서대로 열 분에게 스티커를 드립니다. 수업하셔야 되는 단어, 네. 폴더 하나 만드셔서 타이포라고 TYPO 폴더 하나 만드셔서 거기 저장하세요. 그러면 제가 스티커를 드릴게요. 열 분에게.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케이. 네. 저도 만드세요. 네. 자,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하셔야 되는 거, 다음 주에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요, 아니요,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부터는 다 것인가요? 이걸 가지고 학습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학습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거기다가 단어 뜻하고 밑에 그림 넣고 밑에 단어 서너 번 쓰기. 이제 한글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학습지로 만드는데 이거 하다가 방학 다 가게 미쳤어? 그런 거를 바로 누구한테 시켜? 애들한테 시키는 거.
당장 다음 주에 애들 요즘 컴퓨터실 많이 비어있어요. 너. 컴퓨터실에 싹 데려가. 너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2학기 그거 해서 학습도 만들어버려. 그러면 상품 이럴 때 스티커 주는 거야. 이럴 때 뭐 다른 사람 나와서 스티커 한 장씩 줘봐. 그리고 못하는 사람 그렇게. 오늘 그럼 저는 이거를 아니면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한 게 제가 그 모아놓은 게 15,000개야. 15,000개를 내가 압축해서 보내드릴게. 그럼 그 폴더에다 싹 저장하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붙여놓고 찾아 붙여놓으면 한 장 만드는데 10분, 20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그리고 없어. 그러면 창작 코너 얘네들이 만들어.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상품 주시고. 최근 이화 교장은 이 책이 제가 거의 비슷해요. 리더십 책이야. 이 책을 보셔도 좀 생각을 하시죠. 오케이. 고등학교 어제 모의고사 봤죠? 네. 어제 모의고.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를 봐서 번호 하나를 찍었습니다. 꼴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희한해. 우리 반에 특수반 애가 있었는데 고2 때 얘는 아침에 오면 선생님 오늘 몇 번 찍을까요? 아 오늘은 2번 느낌이 좋은데 하루 종일 2번 정성적으로. 근데 시험 결과 나오고 환장하는데 얘가 꼴찌를 한 번도 안 하네. 어떤 새끼들이야 도대체. 네. 저희 학교 백진 애들이 많아서. 아, 백진. 클리어하다. 예. 왜 백진일까요? 전 그때 그때 우리 반 그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야? 한 번호 긋는 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네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게 오늘 이 자리로 오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 놈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우울하시는 분 이렇게 틀을 보시면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쪼개봤나 하나씩 하나씩 쪼개봤어. 그랬더니 우울한 놈들이 이기나. 우울하니 귀찮아, 짜증나, 무슨 번호를 쓰고 지랄이야. 그것도 싫어. 지금 백진한다는 애들. 얘네들이 바로 어떤 애들이? 우울한 애들. 두 번째는 바쁘셔. 아까 손님들 그 뽀로로 마이크 그걸 쓴 목적이 있어. 이게 한 녀석이 교실에 와서 잠을 자는데. 종이 쳐서 깨지를 못해. 네, 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ADHD 자해를 꿈꾸고 자살을 꿈꾸고 6교시에 오시고 7교시에 오시고 그다음 요즘 신경은 애들이 빡치는 애들이 자꾸 눈이 돌아 던져 이런 애들이 생겨. 그런 애들 그러나 이것에 백신이 있다. 이번 시간에 두 가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현수 원장이 강의도 브이체크리프트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탁월해서 무엇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기 힘들어서 쫓아다니면서 강의 들은 거예요. 김현수 원장님 강의를 제가 10시간 했어요. 우울증, ADHD,
학습 고진 일단은 중복 10시간을 강의 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전문가 강의가 제 강의 속에 녹아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강의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울증을 모르고서는 이 시대의 교사가 중요하신데 다음 이거 며느리가 만들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들 제가 상품 드릴게요. 책 드렸나 할까? 뭘 드릴까? 다 드리고 가야 돼 이거.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살을 몇 월 달에 제일 많이 할까요? 네, 정답이에요. 3월이 제일 많이에요. 그 다음에 몇 월에? 그 다음 몇 월? 9월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이 무슨 요일 날 가장 자살을 많이 할까요? 무슨 요일? 월요일. 자, 월요일. 이 말씀하신 건 다 됐다. 또 누구 월요일? 또 월요일 또 누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요일은 당연히 화요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도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쉽지? 애들도 그래. 3월이 제일 쉽지.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이거 보니까 잘 먹어. 이맘때 저는 이제 그 책벌이라고 그러잖아. 책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과자 파티. 과자 파티 어떻게 하냐? 애들한테 다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큰 비닐에 다 쏟아 부어. 부어하고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퍼줘. 아주 손쉽죠? 지 좋아하는 과자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거야. 그럼 먹으면서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0.5초 팝송 치즈도 하고 숙제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중고 그 고1 단말 때인데 애가 38등을 하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오늘 몇 번 찍을까 애가 37등을 해. 이놈이 학교 와서 잠을 안 잔다. 그래서 여기까지나. 야, 넌 어떻게 쟤보다도 성적이 안 나냐? 그 말을 하고 싶었으나 참았죠. 그러니까 교사님 그걸 잘 참았다. 근데 학기 말에 가서 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롤링페이퍼를 하는데 야,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야, 소녀시대 홍수영이네. 선생님 모르셨어요? 제가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가보니까 소녀시대 블로그 이상원인데 이상원7777인데 조회수가 그 다음에 132만. 제 블로그가 아직도 100만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아차한 거지. 얘를 진작에 3월에 알았어요. 그럼 저도 네트워크가 있잖아. 조회수 200만, 300만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얘 홍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 같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쉽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이야. 네. 어머니가 여자아이 정도로 소년시대 클럽 블로그에 운영도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 진짜 그런 조회수네요. 다들 신문 방송하거나 홍보하거나 하시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3월이 지날수록 도대체 뭐가 무기력하다는 거야. 이 아이는 학교에 와서 뭐 무슨 생각했냐? 오늘은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거저 생기는 조회수는 없어요. 뭐 직직 이런 말을 쓰면 직접 사진 찍은 거 직직이라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하의 반대라는 거죠. 재범이나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은 조만간 접들 이게 카페를 블로그를 접더라고요. 대학가에도 선생님 친구들한테 자존감이 들고 아무 데가 손을 이렇게 불러오고 짱이다. 영상 한번 감상하고 이제 이건 경기도의 종합고등학교의 애들 이 서든어택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서든어택 별 하나 있어요? 별 하나 되면 교사 되기 힘들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서든어택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 완전히 싱크 동시에 장면이 끝나고 이렇게 만드는 작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ADHD 자 여기 우리 양심선언 우리 반에는 ADHD가 몇 명 있다. 자 손가락에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반에는 우리 ADHD가 몇 명인 것 같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다섯 ADHD 이게 코로나 이후에 늘었어요. 원래 6 내지 9%다 그러면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이어야 정상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집사람 말 우리 반은 틀림없어 7명이야. 관심 받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지. 근데 여기서 ADHD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때 물론 수업에 자꾸 끼어들어요. 이럴 때 짜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유연하게 특히 여선생님들한테 관심 좀 남자 선생님보다 여 선생님을 더 받고 싶거든. 그렇게 유연하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일단 관심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 주세요. 연습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일단 관심. 그럼 죽으라고 돈만 들켜가지고 주인이 이게 뭐 ADHD 핵심입니다. 이게 요 문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ADHD가 주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지네들이 좋아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쪽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강화시켜주냐? 여기 보세요. 고2 때 자연고등학교에서 전교 꼴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엄마가 학부모총회에 오셔서 저는 학부모총회를 무척 준비를 공들여서 해요. 어머니들이 학교 나오셔서 담임을 봐야 돼. 그래야 나하고 한편이 되죠. 아니면 어머니들이 담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애만 남는 거. 3월이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서 어머니들 오시겠는데 보통 한 16, 18명 오셔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때 어머니 좀 그럼 뭐 하냐 학부모 저한테 애들 파악도 안 됐는데 뭐 하세요? 그냥 쭉 뺑 돌아가면서 아들 애 자랑한 거 애가 올해 고쳐졌으면 하는 거 학교에 건의할 거 요 세 가지 말씀하시죠. 뭐 애 장점 그다음에 단점 대신에 애
나아졌으면 하는 거 또는 학교에 건의할 거세가지 뺑 벌써 있는데 어머니들이 좀 뭐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아이고 어머니들은 그걸 걱정이라고 하세요? 우리 애는 저 오토바이 절도 2범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애가 사고를 많이 치는데 어느 날은 아빠가 강목을 굽어서 애 학교에 있는 애 머리를 깨가지고 이렇게 뭐 피나고 얼마 어지간한 거. 근데 전교 꼴찌로 올라왔는데 이 녀석이 영어 하나는 3등급이야. 나머지는 다 9급이야. 그래서 ADHD 특징보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 휴대폰에 휴대폰 친구가 몇 명이다? 15,000명. 제가 선생님들이 좀 옛날에는 여유가 있어서 다 제가 친구 바로 초대해. 그래서 집에 가면서 바로 친구 초대해서 방을 딱 만들어. 그게 제가 저의 생각인데 왜냐? 여기 영어 특기로 대학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몇 대가 걸쳐서 있어요. 여기 4대까지. 얘가 4대 있어요. 영어 특기로 가네. 그 다음 멘토링을 쭉 진행해서 얘가 4대 정도.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머니야 너 멘토링 해야지. 지도 멘토링을 받았으니까 내가 멘토링 하긴 당연히요. 학교 근처에 뭐 잔뜩 싸갖고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아빠한테 강목으로 얻어맞을 정도일 때 절도 2범일 때 얼마나 애 자존심 상처받았으니 얘네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이 경찰차에 발길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벌써 희열을 느꼈겠어요. 근데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서 얘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이렇게 불러. 그리고 지금은 중장비 수출업체 해외 코스팀. 워낙 활동적이 되잖아. 나 영어 되지. 그러니까 해외를 다니면서 이 애들이 말을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첫 번째 정팀할 때 정팀이 망해서 얘 때문에 왜? 한 단어 이거 엔터쳐. 한 단어하고 인맨터쳐.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타인의 관심이니 군주이니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약한 것이다? 무순감이 낮은 거다. 자존감이 낮은 거다. 그래서 자존감을 뽐뿌질은 엄청 해줘야 돼. 얘는 3월부터 6월까지 주무셔. 근데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얘들아 아니 내가 오늘 볼펜 들고 자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 족스키가 왜 볼펜을 들고 근데 자다가 깼어. 야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책자꾸미 여기 학부모님들이 이럴 때 잘 담임 말을 잘 안 믿어. 그래서 제가 그 얘 옆에다가 얘하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을 했던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그 저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좀 써줄래? 멘토링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별명이 쭉 이렇게 오래됐다. 20년 가까이 됐다. 근데 별거 없어요. 1, 2, 3교시 주무시죠. 4, 5, 6교시 나오신 이동 수업 때 절대 깨움. 딱히 없다. 학교를 나와야지 뭐.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이 멘토링 일지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거를 아버님,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 회의실에 모시고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차 한 잔. 그리고 이거 그 옆에 짝꿍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왔는데 짝이었대요. 근데 아직도 걔는 이해를 못해. 제가 저렇게 된 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드리고 이걸로 그 아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빠하고 담임은 한편이 된 거예요. 애를 기다리면서 뭐 보세요. 제가 이거 이러고 엄마 아빠하고 이미 내포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날 보낸 거예요. 나는 내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하고 학부모총회 때 우리가 내포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욕먹지. 이 사람은 욕먹지. 자만정제 벼슬이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딱 눈치채신 거지. 집에서 무슨 세리머니를 해주셨어. 이게 인생의 역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과제를 참여해. 그리고 얘가 컴퓨터공학과 갔어. 그리고 연대 그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예약기를 올 A+를 맞아. 그래서 연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지금 박사가 되는 거지. 얘가 38등이야. 39명 중에. 이런 데는 너나 아까 자살을 가르쳤던 그 아이를 그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이름은 뭐예요? 돌봄지. 왜?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지. 돌보고 시간 나니까 보세요. 얘는 저 화가 잔뜩 나 있는 애야. 그 화나 있는 애들 다 사연이 있더라고. 오! 화풀이 대상을 찾는 아이들. 스토리가.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선생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내가 눈치 비켰어요. 아 그러면 예산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 아이를 몰아줘야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학원 상설동아리 만들어서 탁구장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개 수영장도 하고 화를 풀어줘요. 6월 달에 얘를 우리 집 앞에서 원수는 정말 다시 만나요. 6월 달에 우리 집 앞에서 만났어요. 송선생님 탐지 피고 있다. 송선생님 그러더라고. 그 잘 지내는 또 하나 어떻게 되네. 다음 주에 해방되잖아요. 영차는 안 간 거야. 분노 조절을 가야 되기를 근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있더라. 네, 그 백신이 바로 뭐다? 칭찬이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님들